장기에도 살이 찐다고 장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장기. 중년이 되면 누구나 뱃살이 나오고 불필요한 군살이 오르게 마련인데요. 이걸 방치하다 보면 살이 찌다 장기에도 살이 찔 수 있습니다. 뱃살은 그야말로 내장지방의 덩어리인데요. 이 내장지방이 내뿜는 염증세포 때문에 우리 몸이 만성염증화가 되면 혈관이나 장기의 지방이 직접적으로 쌓이게 되는 아주 위험한 이소성 지방까지 늘어나게 되는 거죠. 이소성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쪄야 되는 부분이 아닌 다른 곳에 지방이 쌓이는 걸 말하는데요. 이것이 무서운 이유는 장기가 가진 본래의 기능을 마비시킬 뿐만 아니라 장기 자체를 손상시키고 변이를 일으키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네. 무서워. 이소성 지방은 모든 장기에 다 쌓일 수가 있는데요. 특히 위험한 것 중 하나가 이소성 지방이 쌓인 혈관, 바로 이소성 혈관입니다. 혈관 내벽에 이런 누런 이소성 지방이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막히네요. 그렇죠. 당연히 혈관이 좁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네네. 이러면 심내 혈관 질환이 발생해서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이 올 수 있고 돌연사 확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에바 씨 아버지가 비만으로 인한 심혈관 질환으로 돌아가셔서 에바 씨가 비만, 특히 내장 지방 덩어리인 뱃살이 찌는 걸 정말 경계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이소성 지방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소성 지방의 원인이 되는 내장 지방 덩어리, 뱃살은 절대 방치하면 안 되고요. 반드시 꼭 빼셔야 합니다. 저는 너무 무서워요. 네. 그러니까 뱃살이 심하면은 혈관도 살찌는 이소성 혈관이 되면 막힐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 그 생각만 하면은 진짜 눈물 날 것 같아요. 걱정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뺏게도 걱정. 아이고. 아니 우리 모두가 걱정이 돼요, 진짜로. 근데 진짜 10년 됐어요. 진짜. 아니 일찍 드셨네 생각보다. 장기에 직접 쌓이는 이소성 지방이 또 잘 끼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심장입니다. 심장. 네. 심장 제일 중요한데. 이 이소성 지방이 낀 심장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왼쪽. 와, 말도 안 돼. 와, 아니 정말? 저게 진짜 심장 맞아요? 네. 못 보겠다, 못 보겠어. 아니 저렇게 지방이 낀. 아우, 이렇게 지방이 쳤어. 오른쪽에 누런 이소성 지방으로 둘러싸인 심장은 보기에도 참 위험해 보입니다. 네. 이렇게 이소성 지방이 낀 심장이 되면 네. 심장 박동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맞아. 혈액을 순환시키는 데 문제가 생기고요. 그리고 맥박이 불규칙해지는 부정맥, 그리고 협심증, 심근경색, 그리고 심장마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실제로 심장에 이소성 지방이 많이 낄수록 관상동맥 협착 위험이 최대 10배까지 높아진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너무 무섭고 그 아빠가 그런 심장을 가졌나 생각을 하면은 네. 너무 마음이 아프고요. 남편이 그런 상태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절대 저렇게 되면 안 되죠. 사진 보니까 진짜 저런 심장을 가지면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절로 그냥 드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런데 남편분이 살이 많이 쪘을 때 100kg까지 나갔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식사량도 상당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먹는 거를 정말 좋아해요. 혼자서 파스타를 자주 먹는데 면도 먹는 양이 엄청 많아요. 어느 정도로 좋아하세요? 보통 한 번에 한 2, 3인분 정도는 제가 혼자 요리를 해서 2, 3인분. 예, 또 이제 소스도 저는 토마토 소스보다 이제 크림이나 오일 종류 해가지고 이제 2, 3인분 정도 그냥 혼자 살이 찌는 네. 아니 우리 안 되겠다. 그 완전 그냥 탄수화물 그냥 지방 덩어리인데 그럼 살이 찔 수밖에 없어요. 조심하셔야 너무 돼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더 많이 이야기해 주세요. 네, 우리가 매일 먹는 밥이나 네. 빵, 면 이런 음식들이 다 탄수화물인데요. 네. 근데 탄수화물 과다 섭취를 하면 남은 탄수화물들이 다 지방으로 변환이 됩니다. 이소성 지방, 내장 지방으로 쌓이는 건데요. 내장과 내장 사이에 달라붙어 있는 이런 누런 내장 지방 혹시 보이시나요? 누런 거요? 네. 누런 거. 아유. 쟤네들 너무 징그러워. 아우 징그러워. 싫어요. 짜증 너무 싫죠? 문제는 내장 지방이 염증 물질을 뿜어내기 때문에 우리 몸을 만성 염증 상태로 만드는데요. 만성 염증은 무려 3만 6천여 가지의 전신 질환을 불러일으키는 그야말로 질병의 뿌리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복부 비만의 경우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등 만성 질환 발생 위험이 2배가량 증가하고요.
내장 지방이 많은 사람은 심혈관 질환인 심근경색 발병률이 27%, 뇌혈관이 막히는 뇌경색 발병률이 28% 증가한다고 합니다. 평상시에는 이제 못 느끼는 거잖아요. 근데 또 시각적으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좀 심각성을 이제야 조금씩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 사진은 키가 170cm에 80kg 그리고 예, 허리둘레 34인치인 분의 뱃속의 그림이었거든요. 그거보다 심각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아~ 네. 저렇게 안 좋다고 하니까 이제 지금 남아있는 뱃살마저 조금 더 이제 제가 빼는 걸로 예, 네, 해보겠습니다. 예. 앞으로 이 남편분은요, 에바 씨가 시키는 대로 그냥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말 잘 들어요, 평소에? 안 들어요. 그래, 아내 말만 잘 들으세요. 아니, 근데 좀 의문이 뭐냐면은 에바 씨도요, 사실 체중이랑 몸매 빼고, 뭐 이런 것들을 다 빼고 요요 현상도 없고. 요요가 없다. 에바 씨만의 무슨 요령이 있을까요? 저는 사실 저도 잘 먹는 편이에요. 에바 씨도요. 네, 그런데 네. 참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못 참을 때도 있는데 그게 빵 때문에요. 빵. 제가 빵을 엄청 좋아해서 식빵 하나를 사면은 멈추지 않아요. 다 먹을 수도 있어요. 식빵을 한 자리에서 한 통을 다 먹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날씬해요? 식단 관리도 하고 체지방 감량에 도움이 되는 것도 챙겨 먹고요. 그리고 운동은 거의 매일 합니다. 매일 하시니까. 자기 관리가 진짜 좋죠. 정말. 에바 씨는 그 비만 관련 유전자에도 변이가 많았기 때문에 살이 참 잘 찌는 그런 몸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얘기처럼 체중 관리를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활하느냐,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타고난 유전자가 가져오는 건강 운명은 바뀔 수 있습니다. 에바 씨는 어떤 건강 법칙을 가지고 체중 관리, 뱃살 관리를 하고 있는지 일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우리가 너무 일찍 찾아간 거 아니에요? 새소리도 들리고 지금. 이야, 아유, 너무 귀엽죠? 아기들이 지금 몇 살인가요? 11살, 8살이에요. 그리고 네. 셋째 아들, 40살. 막내예요.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썰렁해요? 애를 챙기려면 아침이 제일 바쁜데. 그러게. 제가 늦잠을 좀 잤는데 일어나니까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럴 수가. 뽀뽀라, 다 어디 갔지? 왜 아무도 없어? 한번 전화해봐야 되겠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자기 어디 갔어? 나 잠깐 애들 보내느라고 밖에. 애들 보냈어? 아하, 학교 보내주느라고. 오케이. 그러면은 거기 있어. 내가 내려갈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고 있어. 알겠어. 여기 있을게. 오케이. 오케이. 우리도 나가자. 남편분 마중 나가는 거예요? 네. 애들 잘 보냈어? 푹 자는 것 같은데? 잘 잤습니다. 뭐 샀어? 뭐 먹을 것 좀 사가지고 왔어. 우리 운동해야지 오늘도. 어머. 오늘은 그냥 엘리베이터로 가자. 너무 피곤해. 안 돼. 아이고, 운동하려고 일부러 내려간 거구나. 네, 남편이랑 11층까지 걸어가려고. 걸어가요. 매일매일 해야 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가자. 시작. 힘들다, 벌써. 가자. 저거 쉽지 않던데. 숨이 차는데? 숨이 차면 좋은 거지. 운동이 잘 되고 있다는 증거. 근데 경구 씨 잘 따라가시네요, 뭐 지금. 따라간 게 아니라 저는 끌려간 겁니다. 끌려가. 네네. 맞아요. 엘리베이터 공짜인데. 운동이 안 되잖아, 엘리베이터는. 아니, 근데 경구 씨는 벌써 뒤처지시네. 저 너무 힘들더라고요. 4층으로 갔는데도 너무 힘들어요. 저러면 안 됩니다. 5층이네. 화이팅! 근데 에바 씨는요? 쌩쌩해요. 저는 매일 해서 뭐 식은 쭉 먹기예요. 이거 한다고 살 빼는데 도움이 되진 않는 것 같은데. 이거 봐, 배가 좀 이정도까지 괜찮아, 40대까지는. 나는 70kg까지 나갔었는데 지금 10년 동안 유지하고 있잖아, 뺀 거를. 그래서 한번 믿어보고 쭉 해보자고. 그래요, 17kg 가까이 뺀 에바 씨인데 얘기 들어야죠. 얘기 들어요. 살이 정말 잘 빠지는 운동이에요. 네. 네, 파란색 버튼입니다. 네. 지금 에바 씨가 남편분과 함께 계단을 오르고 있는데요. 계단 오르기는 유산소와 무산소 운동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운동이죠. 아유, 열심히 올라가십니다.
힘들어 힘들어 힘들긴 하다. 다 왔다. 아직 아직 아직. 왜? 아직. 왜? 할 게 있어. 다시. 뭐야? 다시 할 거야. 뭐를? 계단 오르기를. 내려가서? 응. 왜? 건복 유산소가 제 살 빼는 게 좋아. 갑시다. 아니 이걸 또 한다고요? 어머나. 빼는 것보다 유지하는 게 힘든 거야. 알았어. 그래서 유지를 해야 돼. 아니야. 어쩐지 오래 참는다 했어요. 아 진짜 애기 같아요. 오. 관리를 안 하면은 확 치는 스타일이라서 70kg 정도까지 올라갔었고 아이 둘 낳고 나서 운동을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래도 잘 유지해 왔어요. 밥 먹자. 와. 이거 밥 차리려고 내가 빨리 온 거야. 에바 씨가 한식파라더니 정말 한국식 밥상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근데 죽을 저렇게 큰 웍에 끓이는 사람 처음 봤습니다. 세숫대야 말은. 세숫대. 한 4인분 만드신 것 같아요. 와 진짜. 쉴 새 없이 들어가네요.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야? 죽도 많이 먹으면 밥이니까 살찌는데. 소화가 잘 되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 아 에바 씨 속 타겠어요. 네 남편이 식단 조절 해야 되는데 먹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근데 사실 에바 씨도요 지금 이렇게 드시는 거 보면 맛있게 아유 김치찌개 뭐 잘 드시네요. 내가 그 한식을 좋아해가지고 찾아주면 네. 유난히 잘 먹더라고. 아. 맛있어. 밥 한 그릇만 더 드실 수 있나요? 잘 먹는데 마음이 힘드세요. 많이 먹으면 안 되는데. 운동했으니까 괜찮아. 적당히 먹어야지. 반찬이 없어도 김만 있어도 밥을 많이 먹게 돼. 이렇게 맛있게 드시는데 어떻게 날씬한지 난 그게 참 신기해. 그래요. 맞아요. 잘 먹었습니다. 밥이었다. 진짜 많이 먹었다. 배불러지. 기다려. 챙겨 먹자고. 냉장고 오시는데? 제일 옮기고. 뭘 챙기시는 것 같아요? 자기도 잘 챙겨 먹더라. BNR 17 유산균을 챙겨 먹고 있는 편이에요. 그러면 탄수화물을 먹은 다음 날에는 그 몸이 가벼운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꾸준히 챙겨 먹으니까 이제 유지가 잘 되는 것 같고 맞아. 좀 근살도 빠지는 것 같고 나도 배가 좀 들어간 것 같지 않아? 한번 봐야지. 예전보다 많이 들어갔지? 좀 들어가긴 했는데 좀만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 많이 좋아지긴 했어. 맞아 많이 빠졌어. 자 모두 파란색 버튼입니다. 네, BNR 17 유산균이 체지방 관리와 내장 지방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BNR 17 유산균의 정식 명칭은 락토바실러스 가세리 BNR 17인데요. 건강한 한국인의 모유 속에서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는 유산균을 분리해서 배양한 것입니다. 실제로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모유를 먹고 자란 어린이들이 분유를 먹고 자란 아이들에 비해 비만 확률이 50%가 낮았다는 통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세에서 60세 사이의 성인 62명을 대상으로 락토바실러스 가세리 BNR17을 12주간 섭취하게 했더니 체중은 물론이고 비만의 정도를 나타내는 체질량 지수 역시 유의미하게 감소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우리 에바 씨는 네. 그 BNR17 유산균을 어떻게 알고 이렇게 챙기게 되신 거예요? 아 제가 여자들끼리 축구하는 예능을 했잖아요. 네, 운동을 엄청 많이 하고 집에 가니까 10시가 넘어서 좀 야식을 먹는 습관이 그렇지요, 생기더라고요. 그렇죠. 그랬더니 살이 좀 찌는 거예요. 그런데 아는 언니가 똑같이 야식을 먹었는데 먹은 만큼 살이 안 찌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BNR 17 유산균을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그걸 챙겨 먹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게 됐어요. 드셔보니까 어떠세요? 네, 좀 도움을 받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신랑이 찌개를 해주면은 제가 밥을 진짜 두 공기 먹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잘 드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잘 챙겨 먹으면은 덜 찌는 느낌이 있어요.